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모두 6번하고 오늘 7번째 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같이 돌아봅니다. 정말 그야말로 커다란 죄의 참상이죠. 그런데 모범적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이거 죄의 유혹이구나. 아,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거 죗값을 치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 죄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죄와 연관된 그런 연상을 많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민감합니다. 사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에 초연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뭐 죄가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죄가 없었다면 뭐 성경이 필요가 없겠죠. 또 지금의 세계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 세계를 규정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온 수많은 문화 속에 죄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 이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는 죄의 요소가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빼고는요,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죄가 분명히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아담의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성경은 거기서 아주 짧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냥 2장에서 3장 사이에 짧게 기술하고, 그리고 3장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은 범죄 이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변형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은 세포하고 달리 세포는 밖에서 우리 안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침투한 것이지만 암은 나의 세포가 변형이 된 거예요.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또는 약을 잘못 먹었다든지 또는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세포가 나쁜 세포로 변형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처럼 죄는요, 모든 것을 다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결하고 의로운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변형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또 자연 세계, 이 자연 세계가 지금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돼버렸어요. 가정도 그렇고, 또 성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원래 모든 인간과 동물이 초식, 과일을 먹고 식물을 먹도록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심지어는 언어가 이렇게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도 결국 죄의 결과라 이거죠. 자, 시간이 가면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원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것이 죄로 인해서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마치 공기처럼 온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기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기가 아주 프레쉬하고 맑으면 좋죠. 근데 그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다 나쁨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럴 때는 뭐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실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전역이 다 공기 오염이 돼 있어요. 어디 가나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돼요. 자, 죄가 이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흥업사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 가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죄의 문화, 죄의 구조, 죄의 가치, 죄의 언어, 죄의 습관을 접하게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살 때, 또 TV나 영화를 볼 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여행을 갈 때, 또 자녀를 교육하고 가족, 친족들과의 관계를 엮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강력한 죄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받아들입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와 벗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에 안 그랬지만 지금은 다 위생상태, 위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손을 씻잖아요. 손을. 근데 내가 밖에서 더러운 거 만진 적이 없어요. 뭐 오염이 될 만한 만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하철 손잡이, 음식점 문, 그리고 카페 의자, 그것만 만졌어도 거기에도 세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세균이 묻어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산지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는 온 세상에 관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머가 있잖아요. 넘어졌어요 라는 유머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고해성사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해성사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신부가 듣기에는 아주 민망한 내용들이란 거예요. 뭐 불륜을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간통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 이게 뭐 총각으로 사는 신부가 듣기가 민망하니까 하루는 이제 미사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유해 죄를 범했을 때는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할 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다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 넘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세 번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신부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신부가 왔는데 고해성사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부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을 찾아갔어요. 면담을 하고 시장 찾아가서, 시장님, 이게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이거, 이 도로공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왼통 넘어졌다는 사람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시장이 무슨 말인지 자기는 이해하니까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화를 벌어내면서, 시장님, 이게 웃을 일입니까? 얼마 전에 신부님, 시장님 부인이 와가지고 지난달에 두 번 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크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도 죄가 관영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깊이 몸을 담게 됩니다. 죄에 깊이 몸을 담으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죄 하나도 없는 거룩한 성도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분에 걸맞게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해야 할 직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안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일 하면서도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죄와 싸워야 돼. 이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 교회 사역을 하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죄와 싸워야 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와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죄가 여러분과 나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언제든지 빈틈을 보일 때 죄는 그것을 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자, 지금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진 시간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내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바로 이럴 때 사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라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형통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곳, 죄는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더 빈틈을 파고듭니다. 왜? 누구나 그런 곳에서 방심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저는 교회 안에 종종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부모 된 사람 똑같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불행이 내 불행이야. 아니, 오히려 내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야.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옵니다. 낮에도 홀로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온 가정을 누르던 무거운 짐이 이제 벗겨졌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를 언제나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도 빠집니다. 수요 기도에도 빠집니다. 목장도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슬금슬금 빠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이 돼. 죄의 늪에 서서히 빠지고 죄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그는 광야 10년 동안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궁핍한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혀 영적인 빈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도하면서 갈망했던 평안의 시간, 힘과 권력을 가진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가 그만 곁길로 가더란 말이죠. 절대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 아마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빗장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열려진 빗장 사이로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라 그래서 죄가 다윗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10년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죠. 고난 중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형통하고 평안한 날이 오니까 빗장이 열려져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왕국 지붕을 거느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사람 불러가지고 저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하면 아주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예요.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 아니, 처녀라 그런다면 그 당시에 왕이니까 뭐 처녀라 그러면 아내를 하나 더 얻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남의 아내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이웃의 아내나. 탐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율법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수많은 율법을 묵상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십계명이니까 당연히 이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고 마음판에 새겨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자기가 본 그 여자가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남의 아내라고 한다면 마음을 접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동침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만 애가 들어섰어요. 임신을 한 것입니다. 큰일 났죠. 자, 몰래 지은 죄가 들통이 나게 됐어요. 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쟁터에 가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간음을 했다는 게 밝혀지죠. 누구 때문에 간음했느냐? 그럼 당연히 다윗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간음이 들통나면 이제 다윗이 망신을 나고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 자존감이 강한 다윗이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를 조용히 덮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보냈어요. 왜 왕이 부르는지 모르는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전쟁터에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도 묻고 하면서 자기가 왜 불렀는가는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잠자리 가지면은 임신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간음죄는 자연히 덮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렀다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너무 충직한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질 않아. 가서 자려고 하질 않아. 그가 말하기를 지금 요압 대장을 비롯해서 나의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고생고생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홀로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아내와 잠자리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왕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권해도 한사코 사양합니다. 평소에 다윗이라면은 참 이런 부하를 이런 장수를 크게 칭찬했겠죠. 마음대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우리아의 충성됨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플랜 B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를 아예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굴려서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어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야,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마음이 미칠 수 있을까. 결국
이 말대로 요압이 해서 우리아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가 말았어요. 그가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다윗왕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아무 죄가 없는 우리아를 살인한 것입니다. 자, 남편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는 더 이상 이제 남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어요.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생각이 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온 다윗이라면, 진짜 다윗이라면 아마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너 그래서 안 되지. 네가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의 기뻐하는 게 아니지 라는 소리가 들렸겠지만 그는 돌이키기가 너무 멀리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랑스러운 밧세바를 잃고 싶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서 이 다윗을 통렬하게 책망했어요. 나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 그거예요.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줄 양을 자기 양 중에 하나로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갖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막 그 얘기 듣고 다윗이 막 분노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나단이 얘기한 거죠.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지적한 다윗의 죄는요, 음행이나 불륜보다도 탐욕과 살인이었다. 그는 남의 것을 탐했어요. 자기가 가져선 안 되는, 자기가 허락되지 않은 남의 것을 탐해서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이 큰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그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경건했던 다윗, 그 곧고 바르고 빈틈이 없었던 다윗,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 사울을 죽이는 것조차 주저했던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를 참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아마도 다윗은 이 죄를 저지기 전까지는요, 추워도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은 악한 사울과 달리 올곧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 역시 살인과 간음과 같은 패영무도한 죄를 지을 그런 형편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았어요. 나의 어머니도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 역시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이 큰 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경각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철저한 신앙 훈련이, 한때의 뜨거운 신앙이 오늘의 거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의 순결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철저히
죄의 밑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느 곳에서 만났을 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놀라움을 갖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 성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유전자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다시금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죄가 될 만한 환경을 멀리해요. 여러분, 죄를 유혹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멀리하세요. 타락의 온상이 될 만한 그런 모임에는 가지 마세요. 그러게 단톡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목장들끼리 다 단톡방 하잖아요. 그런 단톡방은 좋죠.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참 좋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 단톡방이 죄의 온상이 되는 그런 단톡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가입하지 않고 같이 가서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죄의 유혹을 먼저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치하면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남이 뭐 하는 좋은 거 보면은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고 부러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지랭이 찢어진다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빚을 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돈의 유혹, 돈으로 말미암는 죄를 끌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매가 그렇다면 그런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바깥에서 부정과 불법의 죄를 범하게 만들 거예요. 부정과 불법이 뭡니까? 뇌물을 받는 게 뭡니까?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아서 안 되는 거 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취해서 안 되는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큰 죄라 이거죠.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방어벽을 견고히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방어벽이 중요합니다. 그 죄에 대한 방어벽이 뭐냐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들과의 교제층을 깊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내가 흔들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관찰하고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즘 기도에 자주 빠지네. 무슨 일 있어? 말이 왜 그래? 교회 집사가.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깊은 교제층이야말로 죄의 공격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어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의 삶의 빗장을 열었는가를 돌아보고, 죄가 내 안에 혹시라도 침투해 올 만한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죄를 막을 만한 방어벽을 철저히 쌓았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지금 범죄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받은 그 무서운 징계, 아들을 빼앗기는 그 징계,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징계는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있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우리가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 아들은 누구에게나 다 크건 적건 징계를 주십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범하면서 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범하고 있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거석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따끔한 채찍질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맞으면 아프지만 여기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지 않고 말로만 얘기했으면요, 다윗은 그런 통회하는 심령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큰 징계를 받게 되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 갖게 되니까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징계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진정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로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 이야기지만 여기 다윗과 밧세바가 큰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 그래서 다윗의 이를 뒤를 이어서 더 왕성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갈 그런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전달했는데 그 이름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얻어맞아가지고 저쪽에 침통하게 이제는 아빠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가 보다 위축되어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해라 이렇게 명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들의 피로 거룩함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범죄한 아들을 때리지만 그 상처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쫓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